생각지도 않았던 욕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걸로 부를 때가 있어요. 봉태규 봉태규 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야 이 똥싸개야 그래요. 그러면은 약간 황당해요. 그런 욕을 들으면 애들이니까. 근데 애들이 어린 애들이 가끔 가다 휴지로 갖고 올 때 다른 거 갖고 오라고 하지 말고 어 그래 하면서 해주면서 오 찢어졌네. 또 찢어졌네. 제가 볼펜이나 샤프로 해줘요. 샤프로. 제가 그 한창 어떤 영화 저 비트라는 영화에서 욕을 좀 많이 했잖아요. 아 맞아요. 예, 예. 아 그 유행 그 유행 예, 그게 17:1 뭐 이렇게 해서 거기 예. 욕이 너 어서 좀 노란냐 노란이야 뭐 이렇게 해갖고 그게 고등학생들이 그 보지 말아야 되는 영화인데 그걸 보고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면 저한테 다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. 아, 옛날에 아, 그 대사를 예, 자기네 따내는데 그게 대사니까. 저한테 이렇게 제 앞에서 해도 친근감을 예, 표시하는 뭐 그런 건데 뭐 그런 거겠죠. 그걸 저를 보고 대놓고 저한테 이 삐리리야 막 이러면서 너 어서 좀 놀았냐 저한테 계속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혼자 이렇게 가고 걔네들은 몇 명서 이렇게 가면서 욕을 그렇게 다 한 명씩 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.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겼어요. 똑같이 그 영화에 있는 대사 그대로 했어요. 걔네들한테 어 너 다음 너 그러고 내가 제가 욕 좀 잘하거든요. 아, 그런구나. 그래서 훨씬 너희들도 그랬듯이 나도 연기한 거야. 그 속이 다 후련했었어요. 아니 김지훈 씨, 김지훈 씨 얘기 좀 들어봐야죠. 바로 되게, 표현하는 편이라고 그래요? 근데 되게 재밌네요. 네, 그리고 되게 또 집에서 근데 되게 커다란 3D 텔레비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막 연예인도 많고 약간 화났어. 약간 화났어요. 아니 근데 약간 오늘 시청자의 기분과 출연자의 기분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희망 아주. 네. 지금 바로 표현하네요. 네. 네. 근데 김지훈 씨가 꼭 이 얘기하기 전에 부탁한 게 있어요. 본인께서 심리학과 학사 출신이라고. 아, 그래서 진짜요? 예. 아니 제가 부탁을 했나요? 예, 작가분들이 꼭 심리학과 학사 출신이라고. 전공했어요? 아니 그냥 제가 뭐 심리학을 전공한 건데, 그러니까 저는 좀 뭐 전공이 심리학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화를 안에 삭히는 거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. 또 결국에는 나중에 화라는 거는 뭐 임찬혁 씨나 정선희 씨나 얘기하시듯이. 뭐 피곤해서 잔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신 욕노트로 승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한의학이요? 그런 거거든요. 이게 왜 한의학 한의원에 가면은 그래, 뭐 병의 근본을 그래. 치료를 하지 뭐 예를 들어서 얼굴에 뾰루지가 난다고 해서 뾰루지를 치료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아, 원인을 그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건데 뾰루지만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 약간 이렇게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근본을 치료 오히려 이렇게 아까 김구라 씨 근본 그러니까 근본으로 치료하는 게 뭐예요? 그러니까 그건 저는 그런 거예요. 이 분노가 날 때 저도 사람이니까 화가 나지만 그걸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. 감정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논리를 이 제 안의 분노 덩어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한폭탄인 거예요. 이 시한폭탄을 무사히 해체를 해서 이 마지막 뇌관을 잘라내면 안 터지잖아요. 아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고. 뇌관 그러니까 그 방법을 제가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그냥 저만의 노하우예요. 네네. 1W1H 방법이라고요. 1W1H. 네네네.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상황을 설명할 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하잖아요. 네. OW1H. 그렇죠, 그렇죠. 거기에서 1W1H로 이 분노 상황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약간 간략하게 이렇게 만든 그런 방법인 거죠. 예, 지금 말씀을 제발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. 상관적인 거예요. W가 Y야? 네. 일단 제가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. 여봐요. 지난번에 우리가 녹화 방송 5시간이니까 다 드러내고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네,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. 네.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. 네. 일단 내가 화가 나는 상황이 있어요. 그러면 W, Y, 왜를 물어보는 거예요. 나는 왜 지금 화가 났는가?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뭐 김구라 씨가 저한테 막말을 했다. 그래서 제가 화가 났다. 그러면 계속 그 왜란 질문을 이어가는 거예요. 그럼 김구라 씨는 왜 나한테 막말을 했을까? 그러면 신경질 나. 아유 진짜. 자꾸 신경질 내지 마세요. 이게 진짜. 정말 이게 화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. 자기 얘기하면서 아 정말로. 오케이. 그래서 왜?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가지 정도로 이게 갈리거든요. 이 사람이 어떤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실수로 그랬던지 그럼 그 상황에 맞게 그 다음에는 H, how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할 것인가. 아 이게 근데 정말 웃을 일이 아니에요. 그러면 누가 막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화가 안 나요? 저는 절대 화 안 나요. 저는 유명해요. 연예계에서 스트레스 및 분노 청정 구역으로 정말 저는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. 근데 이런 사람들이 참 편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데
주변이 많이 아프다? 답답하지 주변은 상대방이 저 친구들은 시름시름 앓고 속병 다 있고 이게 뭐 또